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기생했을 때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위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헬리코박터 감염을 주제로 신성현 선생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소화기내시경 전문으로 하는 내과 전문의 신성현입니다. 네, 선생님, 헬리코박터 균이라고 하면 예전에 텔레비전 광고에서 요구르트 광고가 떠오르는데 이 균은 정확히 어떤 균인가요? 네, 헬리코박터 균은 사람 위에 기생하고 있는 균인데요. 이 균은 인류와 오랫동안 공생해온 균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견됐는데 1983년에 처음 발견되어서 이슈가 되었었고요. 이 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에 기생했을 때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위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저도 요즘에 속쓰림이 자주 있곤 한데 이런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같은 위험 증상이랑 헬리코박터균 감염 증상이랑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사실 헬리코박터 감염을 증상으로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헬리코박터 감염 환자분들이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헬리코박터 감염이 오래된 환자분들은 만성적인 소화불량, 명치통증, 속쓰림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했을 경우에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하는데 진짠가요? 헬리코박터 감염이 위암의 확률을 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헬리코박터 감염자가 위암에 걸리는 건 아니니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위암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된 위 점막은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고 그 손상과 회복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위암의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어도 될까요? 혹시 같이 산다고 다 없는 건 아니겠죠? 네, 헬리코박터 감염 경로는 아직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가장 주된 전파 경로는 가족 간의 입 혹은 음식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닌 다른 성인끼리 입을 맞춘다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 해서 감염의 확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염의 확률이 0%라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찌개를 같이 떠먹는다던가 하는 행동은 헬리코박터 전파 측면에서는 권장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양성이 나온다면 모두 치료를 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그냥 좀 지켜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헬리코박터를 급여로 치료하는 적응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화성 궤양, 즉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위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위암에 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단순히 염증만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판단하, 환자의 동의하에 환자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젊은 환자분들은 초기에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함으로써 위암의 확률을 줄일 수 있고, 중년의 환자분들은 위염의 발생을 줄임으로써 검진 내시경의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분들의 제균 치료를 함으로써 아래세도로의 전파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헬리코박터 감염은 치료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항생제 내성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1차 제균 치료 2주간 치료해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잘 치료가 됐는데, 요즘은 1차를 넘어 2차 치료를 해도 잘 제균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항생제 내성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주로 쓰는 항생제인 클라리스로마이신 혹은 메트로니다졸과 같은 항생제야 된 내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치료 부작용이 있을까요? 헬리코박터 치료는 4가지 약 혹은 3가지 약을 조합해서 2주간 드셔야 되는데요. 이 다량의 여러 종류의 약을 쓰다 보면 몇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소화기계 부작용인데요. 환자분들은 복통을 호소하거나 소화불량,
그리고 속쓰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간혹 입이 쓴다는 증상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혹 드물게 간 수치가 좀 올라간다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약 치료가 종결되고 나면 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 2, 3주면 정말 긴 기간 같은데 복용 중에 증상이 사라진다면 약을 중단해도 될까요? 헬리코박터균은 한 번, 두 번 먹는다고 해서 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농도의 항생제를 써야 균이 없어지기 때문에 처방드린 기간 동안에 채워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증상이 좋아졌다 그래서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되면 약한 군만 죽고 생균은 남아서 더 과증식하게 돼요. 그러면 1차 치료 안 됐을 때 2차 치료 또 재치료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에 정해진 용량과 정해진 기간을 채워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유익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도 평생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위암 등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과 맞춤 치료가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헬리코박터 감염은 증상이 없더라도 위암,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인 위내시경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끝까지 정확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약을 중단하게 됐을 때는 내성 문제 때문에 재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치료를 시작하고 치료 시작했으면 처방된 약을 끝까지 복용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성현 선생님과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